초록빛 논들이 시원하게 펼쳐진 이곳은 첫 번째 집이 있는 전남 장성입니다. 여보, 여기다 꽃 심을게. 어때? 굉장히 좋네. 감사가 잘 돼간가?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증조 할머니와 증손주까지 무려 4대가 모여 살며 집까지 직접 지었다는 대가족. 다 모이자. 이 남다른 가족들의 집이 모여 있다는 이곳은 보석처럼 화려한 이름의 주얼리타운입니다. 오늘의 건축 탐구를 시작하기 전에 소개할 분이 있습니다. 바로 따뜻한 감성의 건축가 박현근 소장님입니다. 동네 좋다. 드넓은 평야 한가운데 자리 잡은 시골 마을. 아니 이런 동네 이런 외곽에 가족이 지은 주얼리타운이 있다고 오늘 찾아볼 집이 좀 기대가 됩니다. 예. 마을 분위기가 한적한 것이 보석처럼 화려한 집이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걷고 또 걸으며 앞으로 나가봅니다. 이 집 맞죠? 이 집. 전원에 이렇게 새로 지은 집 내 채 이 집이 맞는 것 같은데 오늘 가는데. 소장님 눈썰미 좋으시네요. 직사각형 모양의 나란히 지어진 벽돌 집들 맞습니다. 굉장히 모던하고 현대적인 느낌으로 지었네요. 골프채. 골프채, 골프공. 네, 굉장히 위치는 전원이지만 삶 자체를 굉장히 럭셔리하게 살겠다 해서 주얼리 타운인가? 가족들끼리 그렇게 이름을 지었나? 궁금하네요. 네. 아, 마침 가족들이 나오네요. 아, 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이 따님하고. 네, 저희. 네, 저 더운 날 어렵게 찾아왔습니다. 한참 걸었습니다. 네네, 고생하셨어요. 그리고 진짜 저 오면서 궁금했던 게 있는데 왜 여기가 주얼리 타운인지. 아, 그거요. 제 이름이 윤보석입니다. 아, 이름이. 네, 그래서 이름을 따서 주얼리 타운으로 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얼리 타운의 4대가 모여 사는 가족입니다. 내 딸의 아버지 윤보석입니다. 내 딸의 엄마 김미애입니다. 저는 준주 할머니입니다. 어머나, 4대가 한자리에 모인 모습 정말 오래간만입니다. 그런데 다 모이신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저희 막둥이, 그러니까 경기도에 지금 직장 다니느라고 지금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보석 씨가 이곳에 터를 잡으면서 모여 살게 됐다는 가족들. 얼마 전 13 식구의 이름을 새긴 현판까지 직접 만들었습니다. 지금 주얼리 타운에 지어진 집은 총 3채. 장모님 집과 그 옆에 붙어있는 부부집, 그리고 한 집 건너 큰딸이 살고 있다는데요. 둘째 사위 친구가 먼저 집을 짓는 바람에 나란히 지을 수는 없었다네요. 어떤 의미로 그러면 이거를 가족이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지. 저희 둘째 사이거든요. 네, 둘째 사이가 그림을 전공하는 작가이고. 아, 디자인을 좀 네. 하셨고. 그래서 설계를 좀 담당했고요. 네. 그다음 첫째 사이가 목조주택을 전문으로 하는 업자입니다. 그래서 아. 네, 시공을 했고 제가 이제 조경회사를 운영하니까 아. 나무를 제가. 아, 그래서 이렇게 멋진 소나무가 마당에 있었군요. 그러면 아내분들하고 따님들은 회계 관리도 좀 했고요. 회계 관리도 네. 하시고 서류 담당도. 서류 담당. 네. 그렇게 해서 가족 전부가 동참해서 이렇게 지었습니다. 아, 정말 궁금합니다. 그럼 주얼리 타운의 주인장 부부 집부터 들어가 볼까요? 어서 오세요. 아, 예, 구경 좀 하겠습니다. 네, 여기가 저희 가족실입니다. 오. 우와, 블랙 앤 화이트네요. 모던에. 그 다음에 이 특이한 조명 아주 강렬합니다. 예. 자신감이 어마어마하시네요. 안에 들어서자마자 시선을 사로잡는 라인 조명. 거실은 개방감을 살리기 위해 통창을 내고 층고도 높이 올렸습니다. 거실 맞은편에 블랙톤의 주방을 배치해 전체적으로 세련된 인상을 줍니다. 이 목구조에서 경량 목구조에서 이 정도
큰 개방감 있는 창 내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아마 여기에 공학용 목재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경량 목구조에서는 많이 안 써요. 근데 여기는 굉장히 많이 쓴 것 같아요. 어디 어디 봐도 스판을 보면 대충 느낌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비용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창이 약간 너무 좀 두터워진 거 아닌가. 제 입장은 건물이 크다 보니 이 바가 좀 두꺼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아 그렇죠. 비례감을 따지면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럼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어떤가요? 너무 얇으면 이 건물은 크기가 큰데 안 맞을 것 같아서 제가 좀 그래도 약간은 제가 보기에는 좀 둔탁한 느낌이 나긴 납니다. 맞아요. 저희 큰 사이하고 이 사람하고 네. 이제 같은 편이었고 네. 저하고 둘째 사이하고 같은 편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주 좀 약간의 좀 에피소드도 좀 있었어요. 좀 서운하고 서로 의견이 안 맞다 보니까 이게 사실 목조주택에서는 볼 수 없는 길이에요. 대부분 여기서 1m 이상 더 작게 만드는데 저는 이제 불안하죠. 창이 커지면 그만큼 버텨야 될 요소들이 많으니까. 둘째 사위 입장도 들어봐야죠. 아, 창은 마지막까지도 네. 이제 의견이 분분하다가 저는 이제 픽스 창 네. 하는 걸 계속 이제 추천했었는데 네. 그렇게 하기로 하고 이제 두 분이서 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마지막에 골라서 그렇게 결정된 것이 이 고실창이었죠. 가족마다 생각과 취향이 다르다 보니 다른 재료 결정도 쉽지 않았다는데요. 그럴 때는 이렇게 해결을 했답니다. 그때마다 저희 집에는 항상 모여라 해가지고 회의를 아주 자주 하고 단판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단판을 바로 결정을 해줘야 그 다음 공정이 넘어가니까 자주 만났습니다. 자주 만나다 보니까 사이들이 힘들었죠. 장이 늘으니 사실 집이니 사이 마음대로 할 수도 없었죠. 그래도 의견을 모으며 한 마음으로 열심히 집을 완공했는데요. 그래서 네. 제가 봐서는 약간 의아한 부분이 있었는데 네. 네, 그런 게 어떤 데냐 하면 네. 이런 걸 보면 네. 이 재료가 너무 잘 보시는 것 같아요. 너무 늦게 결정됐기 때문에 맞아요. 이런 코너나 이런 데가 네. 딱 맞아 떨어지지가 않고 이런 네. 부위들이 사실은 전체적으로 다 있어요. 맨 마지막에 이거를 결정을 해가지고 충분히 이해합니다. 예, 네. 왜냐하면 이것도 건축의 부분이기 건축은... 때문에 히스토리가 보입니다. 네. 이런 걸 보면 맞아요. 네. 이번에는 아내 영역인 주방으로 가볼까요? 그런데 요리를 아예 안 하시나? 아니 눈에 보이는 살림살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남편이 워낙 깔끔한 성격이어가지고 예. 여기에다 금방 물 마시려고 컵을 이렇게 딱 놓으면 예. 어느새 갑자기 돌아서 뭐 없어요. 보면 여기 속에다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습관이 되셔가지고 네네. 대가족 살림이 어디냐 했더니 수납장에 들어가 있었네요. 가전제품들은 주방 옆에 다용도실을 만들어 숨겨놨습니다. 그야말로 남편 취향대로 지어진 집. 여기는 안 나와 있고 화분이라도 하나 좀. 아 그것도 싫어해요. 아, 그것도 싫어요. 오늘 제가 이 화분을 여기다 저는 가운데다 놓고 싶은데 네. 남편이 네. 어제 보니까 이 화분이 여기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이렇게 내놨어요. 저는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나와 있는 걸 좋아하는데 남편이 워낙 깔끔한 성격이어가지고 위에 아무것도 올려놓는 걸 좀 싫어하는 성격이에요. 자국자국 정리된 걸 엄청 좋아합니다. 네. 본인이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은데 제가 자꾸 이야기를 하면 이야기를 안 해요. 삐쳐가지고. 처음에는 제가 원하는 건축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와이프도 같이 살아야 되는 그 집이지 않습니까? 부딪히는 부분도 없잖아 있었지만 우리 딸들 생각이 더 와이프 생각이랑이 더 맞을 수 있겠구나라는 느낌을 가질 때가 있었습니다. 아내 생각을 더 많이 반영해줘야 돼요. 그래서 2층에 따로 만들었다는 아내의 공간. 여기에 저만의 공간이 따로 있어요. 따로 아지트 네네. 같은 게 하나. 네네 맞아요. 예. 바로 남편하고 저희 큰 사이가 네. 특별히 저를 위해서 만들어준 제 공간. 창하고 뭐 다른 거는 소원을 못 이뤘지만. 네네 깜짝 선물이에요. 예 한번. 네 여기 한번 들어와 보실래요? 예. 짜자잔 여기입니다. 어머나
남쪽 창놈으로 보이는 멋진 소나무와 탁 트인 전망이 일품이네요. 방 인테리어도 아내 취향대로 꾸몄습니다. 제가 35년 만에 네. 처음으로 제 공간이 생겼어요. 딸 넷 키우고 세 명 네. 저 결혼시키고 났더니 네. 이제서야 네. 네. 많이 늦었었네요. 네. 요즘 주거의 화두가 네. 같이 있는 공간도 중요하지만 혼자만의 공간을 어떻게 네. 집안에 넣어서 구현할 건가, 그게 사실은 화두거든요. 네. 개인 어떤 감정을 추스릴 수 있는 시간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일종의 뭐 케렌시아 공간 같은 네. 그런 네. 공간. 특별한 선물을 해준 게 맞네요. 네. 저에게. 뭐 창은 좀 투박하지만 네. 요거 하나는 네. 따봉입니다. 저만의 공간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좀 약간 갱년기가 좀 오면서 그때 좀 생각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나보다는 가족이 우선이었던 세월. 여기서만큼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네요. 저희가 또 대가족이다 보니까 제 개인적인 좀 시간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많이 없거든요. 근데 이런 시간을 통해서 저 자신을 좀 돌아보기도 하고 또 저만의 시간을 좀 갖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게 공간이 주는 힘이지요. 아내의 방에서 나오면 2층 거실, 1층과 분리된 생활이 가능하도록 싱크대와 방을 따로 두었는데요. 두 달 전부터 광주에 살던 두 제딸내가 임시 거주 중이랍니다. 현재 50평 규모의 목조주택을 직접 짓고 있는 둘째 딸 부부. 부모님 집에서 한 블록 떨어진 이곳이 새보금자리입니다. 아직은 공사가 한창이지요. 안녕하세요. 아, 고생 많으시네요. 아, 더우시죠? 네, 덥네요. 셋째. 셋째 사위 어제. 며칠 후 결혼식을 올린다는 셋째 사위는 첫째 사위 회사에서 일하는 시공 팀장. 주얼리타운 시공을 하다가 사랑까지 하게 됐다네요. 사위 셋이 합심해 짓는 네 번째 집. 이렇게 가족들 옆에 온 뒤로 좋은 일이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원래 몇 년 전부터 이제 부모님이 처음 집 지으셨을 때부터 이제 장난 반 진단 반 계속 너희도 집 지어서 들어와라 계속 이렇게 하셨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는 아예 전혀 생각이 없었다가 이제 아기가 생기고 또 둘째까지 생기면서 이제 결심을 하게 된 거예요. 와이프 혼자 이제 아기를 케어를 할 땐 제가 일을 나가면은 좀 늦게까지 일할 때도 있고 하니까 그게 좀 마음이 계속 걸렸는데 이제 여기 와서 이제 같이 거의 공동 육아 같은 느낌으로 하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너무 좋고 이제 또 둘째까지 이제 곧 태어나서 집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 두 사람 자신들의 진짜 집에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 중입니다. 대가족이 모이게 되면서 가장 바빠진 사람은 부부입니다. 가려네. 붙어 살다 보니 수시로 찾아오는 큰딸네. 약속이라도 한 듯이 다른 가족들이 집에 들어오면은 절간 같던 집이 금세 왁자지껄해지지요. 이 큰 거실이 가족들로 꽉 찹니다. 보석 씨가 거실을 넓고 크게 지은 이유도 온 가족들이 모일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였죠. 가족들이 모여서 한 뒤로 보석 씨 얼굴에는 웃음이 떠나질 않는다는데요. 대출을 쓰러졌던 장모님의 건강도 크게 좋아졌답니다. 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사는 게 든든해요. 네. 우리 딸 사오가 최고로 최고입니다. 불이 켜져 있으면 아직 안 주무시는구나. 저희가 늘 왔다 갔다 하니까 또 창문으로도 한번 뵙게 되고 또 잠깐이라도 5분, 10분이라도 들어가서 뵙고 또 저희 딸 산책하고 나오면 왕할머니 보러 가자 하고 하면 또 할머니가 그때 또 웃으실 수 있으니까 또 할머니가 뇌질환을 앓으셨던 게 있으니까 사실 많이 좋아지셨어도 걱정이 되죠. 그런데 식구가 많으니까
지나가다 오다가다 할머니를 자꾸 뵐 수 있어서 그런 부면도 체크되니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부부의 집과 똑같은 모양의 집. 보숙 씨가 장모님을 위해 지은 곳인데요. 이제 막 완공한 상태. 청소를 위해 가족들이 총 출동했답니다. 깨끗하다. 이 자리가 색깔이 이쁘구만. 여기? 응. 예. 한 집살이보다 이웃에서 편히 살고 싶다던 장모님 소원 성취하셨네요. 이제 첫째 딸 부부의 집을 볼 차례. 같은 재료로 이렇게 비슷하게 왔는데 여기만 또 다른 재료를 쓴 이유는 뭐 의도가 있으신지? 사실 유지 관리가 또 훨씬 용이해서 벽돌, 이 적고 벽돌을 사용해봤습니다. 벽돌 색만 다른 것뿐인데도 부모님 집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네요. 그렇다면 속은 어떨까요? 주방과 거실은 일자로 배치했고 한쪽 벽면에는 독특한 인테리어로 장식을 했습니다. 아니 이거 저 이 그 대기업 회장님 집에나 있는 이런 저 아트월을 또 시도하시고 굉장히 도전적인 대리석 느낌으로 이렇게 큰 공간을 하시고 이런 재료를 이렇게 쓰신 이유가 있으신지? 사실 거실 아트월은 외국 잡지에서 한번 본 게 있었는데 그게 진짜 이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전체가 다 원목이었는데 아, 그 원목을 도저히 구하기가 힘들어서 제일 비슷한 이제 컬러에 나오는 마루를 찾아 마루를 벽에 붙이는 이 강가. 네. 그렇게 해서 응용을 해봤습니다. 그렇죠. 평소 해보고 싶은 거를 자기 네. 집에서 네. 해봐야 됩니다. 네. 네. 외국 잡지에서 봤다는 거 그 회장님 집이에요. 아. 그러니까 회장님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저는 주방이 제일 눈에 띕니다. 저 주방이 보통 자신감으로는 할 수 있는 주방이 아니거든요. 일반 싱크대에서는 보기 힘든 색감의 빈티지스러운 디자인. 첫째 딸의 취향에 적극 반영된 공간이지요. 이 집 막 지었을 때는 네. 엄마가 이 집에서 살고 싶다고 제가 그랬어요. 엄마한테 팔아라. 여기서 살고 싶다. 땅 줄 테니까 들어올래? 그러셨어요. 아파트가 편리하다고 사실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나는 좀 이렇게 생각 좀 해봐야겠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제가 집 짓는 일을 손님들 집만 지었지 제 집을 못 지어봤기 때문에 제가 목조주택을 시공한다면서 목조주택에 안 사는 게 조금 아이러니하더라고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꼭 지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는 있었어요. 근데 아버님이 땅을 그냥 주신다고 하니까 덥석 문 거죠. 그때부터 설계도를 직접 그려가며 나다운 집을 완성한 것이지요. 부모와 자식이 각자 취향대로 지은 집, 어떻게 다를까요? 서로 다른 주방과 거실 배치, 2층 공간도 부모님은 막아서 거실로 쓴 반면 첫째 딸내는 한쪽이 뚫린 복층 구조로 만들었네요. 아, 여기는 복도인가요? 여기? 사실 이게 복도로 치면 좀 크고 거실로 보면 좀 작은 공간이에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전망을 보면서 카페처럼 여기 작은 테이블을 두고 아이가 여기를 책을 봤으면 좋겠다 했는데 아직 애가 글자를 몰라서 아 그렇죠 아직은 그저 그냥 띄워놓는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런 공간이 지금 아이의 나이대에는 애매한 공간이라고 느껴질 수 있는데 아이가 조금만 더 크면 이 공간이 아마 진짜 잘 쓰이게 될 것 같아요. 네. 여기는 잠자는 영역, 나중에는 부모님 안방으로 될 거고 여기는 아이 영역, 공부하는 영역으로 이렇게 이제 발전될 것 같고 그 여기는 이제 나중에는 복도가 아니고 뭐 러그나 쇼울 깔려 있고 뒹굴뒹굴거리는 그런 공간으로 쓰일 거기 때문에 아이가 조금만 더 크면 이 공간을 가장 많이 쓰실 것 같아요. 네. 가장 편한 공간에서 출산을 하고 싶어 이 집에서 딸을 낳았다는 큰딸 부부. 이 집을 지으면서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곳이 됐어요. 현관문만 열면 일단 하리 신발이 있으니까 그 신발만 보면 새로운 가족이 있어서 정말 가족이 됐다는 느낌도 있고 진짜 행복한 우리 집이라는 그런 노래처럼 그런 생각을 연상하게 해줘서 지금은 집이 정말 힘을 주고 그래서 참 이런 집이란 의미가 더욱더 중요하게 되지 않았나 싶어요.
집도 함께 짓고 같이 모여 살면서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됐다는 가족들. 예나가 아침에 장모님하고 놀고 있으니까 뭐 와이프랑 나리랑 저도 좀 아침에 한 8시까지 잘 수 있고 그런 점들이 너무 고마운 것 같아요. 엄마가 힘든 내색도 하나도 안 하고. 그거를 말로만 하지 말고 뭐 연금도 쓰세요. 아, 예. 빨리 찾아와. 알겠습니다. 현금 안 들고 다니잖아. 저희 부부에게 집이란 따뜻한 난로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지치고 힘들 때 이렇게 집으로 오면 사랑과 격려를 주고받을 수 있어서 따뜻한 난로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이렇게 같이 살아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고맙다. 고맙다, 아이들아. 그 마음 그대로 행복한 주얼리타운을 만드시길 바랍니다.